스컬프처 조각.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데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지? 사람은 입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주둥이라고 하고,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데 동물은 암컷 수컷이라고 하지? 사람은 상처라고 하는데 물건은 흠집이라고 해. 그런데 귀는? 사람, 동물, 심지어 바늘구멍에 냄비 손잡이까지 다 귀라고 하잖아. 이런 걸 같이 중립적인 말이라고 해. 예산, 회계원, 무거운 짐, 도둑은 꽃봉오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이런 말들과 꽃봉오리 사이에 자를 놓게 되면 마치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퍼즐이 완성되는 거야. 우린 단어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단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사실은 바닷물이 빠지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 우린 자루라는 말 한마디로 이 많은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 그건 자루란 말이 같이 중립적이기 때문이야. 오늘의 단어는 스컬처야. 첫 번째 단계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심이 되는 어근을 찾아내고, 세 번째 단계는 어근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했어. 스컬은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 조각하고, 깎고, 파고, 벗기고, 긁고, 핥히고. 이 말은 결국 뭔가를 깎아낸다는 거 아니야?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손상시켜서 부피를 일부 감소시키는 동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 깎는다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과 연결된 우리말은 같은 소리가 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공통점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영어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 모두 SC로 시작해서 L이나 R로 연결되잖아. 이게 바로 어원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까? 스컬트는 깎는 동작이야. 스컬처는 깎는 사람이고, 스컬처는 깎아놓은 결과물이야. 스크라이브는 필경사인데, 필경사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문서를 베껴 쓰던 사람이야. 글씨는 쓰는 건데 왜 깎는다고 표현했을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이도 발명되기 전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때는 점토판을 깎아서 문자를 기록했어.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깎는 시대였던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글씨를 깎지 않기 때문에 깎는다는 말 대신 쓴다고 하는 거야. 어쨌든 필경사는 어떤 문서를 다른 문서로 옮겨 쓰는 일을 하던 사람이야. 스크립트는 쓰는 거니까 손글씨라는 말이고, 스크립처는 필경사가 옮겨 쓴 것, 바로 책이지. 성서는 원래 홀리 스크립처였는데 지금 홀리라는 말을 빼고 그냥 스크립처라고 해. 스크라이버는 금속판에 선을 긋는 도구인데, 금속판에 선을 남기려면 날카로운 바늘로 금속판을 긁어야 돼. 스크루는 나사인데 이것은 못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야. 스크루는 깎아친다는 뜻이 있어. 이 말은 당구공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옆면을 얇게 친다는 말이야. 스크루는 물건값을 깎는다는 뜻도 있어. 물건값을 많이 깎는 사람을 스크루라고 하는데 그건 구두쇠라는 말이야. 찰스 디킨스는 이 말을 소설에 이용했어.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에게 멋진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게 바로 스크루지라는 이름이야. 스크럽은 물을 뿌리고 빳빳한 솔로 긁는 거고, 스크레이프는 날카로운 도구로 표면을 긁는 거야. 스크래치는 살짝 긁는 거고, 스카는 긁힌 자국이야. 스칼렛은 좀 무섭지? 살이 긁혔을 때 나오는 색깔이야. 스크리치는 바닥을 긁는 소리고,
스크림은 성대를 긁는 소리야. 유니콘이 약수 budget 예산 sculpture 초과 anniversary는 기념일 만드는 속박 anguish 고통 pain 고통 torture 고문